자, 6번 사대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6번 따라라라라라란딴딴딴딴 공주 가졌습니다. 네, 그럼 공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만감이 경쟁. 누구는 싫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죠? 기다려요. 공주 좀 불러주세요. 타자를 탈 때는 여러분, 이제 공주는 또 빼고 하도록 할게요. 아니야, 끼고 해야 더 재밌나? 계속 나오니까, 그죠? 네. 어머, 공주씨 인기투표에서 1등 했어요. 네? 인기투표에서 1등 했어요. 무슨 인기투표야? 지금까지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인기투표에서 1위 했어요, 1위.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이 영광을 또 누구한테 돌려야 될까요? 어머, 여기 감사해요. 선향김 있죠? 네네네. 저분께서 너를 추천했어요. 그거 맞아요? 아니 아니요,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최다 득표예요. 몇표 받았죠? 득표. 에? 몇 명이 득표했어요? 몇 명이 최다 득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씨. 아, 감사해요. 이 영광을 성남에서 주무지고 계신 저희 임여사에게 돌릴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또 옆에 계신 또 우리 또 추자장님에게 또 영광을 돌려야죠. 이 자리 그렇게요. 오기까지 또 언니의 어루만짐이 있었으니까 또 제가 감히 인기투표 1위를 했겠죠? 덥네요. 저 사실 있잖아요. 어제 집에 가서 신선한 충격을 먹었었어요. 공주 씨 공연을 보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공연이 끝났는데 대기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창피해서. 기호를 망쳤어요, 어제 여러분. 대치장이 돼서 타임머신 있다면 어제로 돌아가서 제 기때기를 때리고 싶네요. 국산밥 처먹고 태국까지 갔다 오면 뭐합니까? 옷값도 못하고 음식 같은 년이. 아, 죄송해요. 어제의 나야, 반성하렴. 네가 사람 새끼라며. 돈값은 해야지. 사람도 아닌 년아. 대체 만족하시나요? 아니, 어제 내가 커튼이 힘 열렸는데 처음 올라갔잖아요. 이게 여기가 백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날 놔버렸어 어제. 오줌 안 싸고 똥만 싼게 어디야 그때에서. 진짜 차라리 똥이라도 쌌어야 돼 진짜. 근데 그거 알아요? 쪽불해 가지고 DJ 박스 쪽으로 뒤돌아서 움직이지 못했다니까 내가. 언니랑 눈이 마주치니까 더 백지장이 된 거야 내가. 연습해서 일주일 후에 완벽한 모습으로. 아, 나 너무 어제 쇼 보고 나 진짜 기겁했잖아요. 집에 와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지금 10분씩 토크인데요. 네네네. 지금 이제 제가 10분 뒤에 올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2800분 다 잡고 계셔야 돼요. 이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요? 네. 똥이라도 싸야죠. 어제 못산 여기는 2800분 다 잡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줄면 뭐 있나요? 시청자 수가? 안 되죠. 안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정확하게 10분 있다 오겠어요. 네, 빨리 오세요. 아, 10분 토크예요. 네네. 내가 오면 가야 돼요, 오늘. 아, 예, 알겠습니다. 2800분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2800분 몇 분이 나가시나 또 내기를 해보겠어요.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 두명 나갔어. 안 돼. 나가지 마. 왜 나가? 아, 안 돼. 쫄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아, 내가 원하는 거 사갈게, 자기야. 뭐 썰이라도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최자 언니랑 나랑 친해, 여러분. 그럼 오해성 발언. 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되게 친하게 지내요. 취미도 잘 맞고 밥도 자주 먹고. 그래, 그런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 진짜. 내가 꿈속에 찾아갈 거야. 얼굴에 똥 싸고 온다 진짜. 똥은 변기에 싸세요. 손으로 싸는 건 똥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니 망친 것도 그냥 노래만 외운 거지. 나는 어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 원래 다른 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쇼 해보자 그랬어 했는데 진짜 딱 올라가서 백지장이 돼버렸어. 가사가 뭐였지? 첫 가사가 막 손이 바들바들바들 떨리고 막. 김공주님 공주분이 너무 이쁘다. 당신도요. 아, 노래요. 연세 언니 노래로 새로운 쇼를 시작했는데 미안해요. 미국에 계신 연세 언니 괜히 노래를 갖다 써가지고 얼굴도 모르실 텐데 제 얼굴. 근데 다음 주까지 좀 완벽하게 다시 연습을 해와야 돼요. 제가 이번에 또 3일 동안 집에 갔다 오는데 또 이렇게 놀러만 가지 않고 뭐라도 외워야 돼 제대로. 어머, 점점 졸어. 안 돼, 자기들아. 어디 자꾸 나가. 뭐 그렇게 급한 마음이야. 그냥 켜놓고 자, 졸리면. 맞아, 충전시키면서 켜놓고 자야죠. 어디 그렇게 나가시나. 뭐 그렇게 바쁘다고. 싫어할 순 있지만 켜놓을 순 있잖아. 소리만 줄이고 좀 있으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나올 텐데. 아, 악동의 발정기야. 미쳐버릴 것 같아.
발정기가 아니고 아기가 좀 안 좋은 곳에 있었잖아요. 오셨어요? 아니요 내가 안 됐어요. 10분 멀었어요. 아톰이 제 고향이에요. 근데 그가 맨날 하루에 세 번씩 그게 와요. 제 다리를 잡고 붕가붕가를 해요. 한 120분이나 하셨네요. 왜 나갔는지 물어봤어. 그냥 내가 싫은 거지 언니. 그냥 내가 싫은 거야 그냥. 내가 뭘 해도 싫을 순 있지.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냥 소리라도 줄여놓고 기다리라고.